저는요, 먼 광주 땅에서 지저대는 개가 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개는 지저야 집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지저대는 개되기 위해서 광주에서 이른 아침에 왔어요. 와보니 여러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풍자 얘기를 하나 하지요. 평화스럽게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잘 살아요. 웃음이 그치지 않아요. 청내가 있는 칼방입니다.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밤, 캄캄한 밤에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가 지저댑니다. 주인장만이 잠이 들라고 하면은 개가 지저대요. 그래서 주인장만이 나가가지고 이놈아 왜 짖어? 짖지 마 하고 방에 들어가서 다시 잠을 청합니다. 잠이 막 오려고 하면은 또 개가 멍멍 짖어댑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개를 향해서 꾸짖습니다. 짖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을 청해봅니다. 조금 있다가 또 잠이 들라고 하면은 개가 멍멍 짖어댑니다. 화가 난 이 주인 양반이 밖에 나가서 그 개를 광에다 가두어 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녘에 이게 웬일입니까? 경찰이 몰려오고 기자가 몰려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집안에 흉측한 강도가 들어와서 사랑하는 행복한 부부를 도끼로 비참하게 죽인 살인사건이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 담이 너무너무 높아서 강도는 담 밑으로 구멍을 파가지고 드디어 그 집을 침범했습니다. 개는 그 장면을 보고 목숨 다하다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지저댔던 것을 주인은 모르고 개를 광에 가두어두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대한민국 평화스러운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 지저대는 개가 되고 싶다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국주민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도하는 나라 지키는 나라 위해서 이 개처럼 목숨 다해서 최선 다하는 사랑하는 애국주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총체적인 위기예요. 정치적으로 위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대요. 정치가 중에서 제일 나쁜 정치가가 누구요? 물었더니 아직은 없습니다라고 하더랍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사람이 제일 나쁜 정치인으로 알았더니 그보다 더 나쁜 정치인이 생겼고 그 사람이 제일 나쁜 정치인으로 알았더니 또 더 나쁜 정치인이 생겨서 아직은 누가 제일 나쁜 정치인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더랍니다. 정치 혼란 잘 아시지요. 정당은 있지만 정책은 없어요. 경제 위기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빈부 격차가 점점 벌어져서 중간 집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사회가 어떻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죽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죽입니다. 이젠 동성 동반 결혼식이 이루어지면은 집안에는 아들 며느리를 드릴 참이 되고 맙니다. 사회가 이렇게 돼가요. 종교적으로도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밤밑을 파고 들어오는 종북 세력 막읍시다. 밤밑을 파고 들어오는 좌경 세력 척결합시다. 불의한 세력 밤밑을 파고 들어와서 평화스러운 가정을 파괴하는, 평화스러운 번영의 나라 파괴하는 그들의 세력을 척결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대한민국입니다. 아, 대한민국.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나라를 지켜주십니다.